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인이며 그리고 아이 엄마인 수강생입니다.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데 먼저 위험물 기능사를 취득한 남편의 권유로 기능사를 먼저 도전하여 합격한 후 연이어 기능장까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제겐 어린 아이들이 있어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기가 무척 힘이 들었어요. 남편의 육아 도움과 배려로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합격하게 되어 몇 배나 더 기쁘고 가족에게도 고마운 마음입니다. 기능장을 취득하고 나서 향후에는 소방 관련된 자격증 분야에도 꼭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실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계산식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온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해당 계산 문제가 두 문제 이상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평균에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오니까 포기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여승훈 교수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반복해서 알려주셔서 계산식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끝까지 연습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 유형을 보고 단답형 혹은 화학식과 관련된 문제에서 답이 바로바로 나오는 문제들부터 접근해서 풀었고요. 어려운 부분은 아무래도 신경향 출시의 문제였어요. 배점도 10점이었으며 문제가 난이도도 있는 데다 수험자로서는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부분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아는 문항에서는 빠짐없이 적으셔야 합니다. 학습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전날 했던 학습을 다음날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해야 할 양이 많아 복습 없이 학습만 하다 보니 점점 처음에 공부했던 부분이 잊혀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수강하기 전에 전날 들었던 과정을 책으로 한 번 더 넘겨보면서 기억하고 중요한 부분이나 정말 외워지지 않는 부분은 포스트잇에 따로 메모하면서 집에 잘 보이는 공간에 붙여 자꾸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 외웠어요. 저는 기능장 필기 공부를 할 때부터 노트 활용은 따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책 퀄리티도 필요한 부분만 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 강의 내용과 같으니 부가적으로 필기 노트는 필요치 않았어요. 대신 책에 없는 내용인데 꼭 알아야 한다고 따로 정리해 주시는 것은 책 기퉁이나 모서리에 여백이 많으므로 빨간 볼펜으로 눈에 띄게 필기하여 책을 넘기면서 언제든 볼 수 있게 표시해 두었어요. 기초화학과 일반화학을 가장 인상 깊게 들었어요. 위험물 책을 펼치면 항상 1과목이 화학이잖아요. 개인적으로 과학에 대한 기초교문이 없다 보니 공부할 양은 다른 과목에 비해 크진 않은데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첫 단추가 중요함을 느끼는 과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되고 자신감을 얻으니 뒷부분은 막힘없이 넘어갔어요. 보통 다른 시험을 칠 때 필기를 합격한 후에 실기를 공부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필기만 공부를 했었는데 위험물 기능장 같은 경우는 실기 필답형에서 합격의 당락이 많이 나뉜다고 익히 들어서 강의를 들을 때 실기까지 염두에 두고 공부하는 방법을 추천하신다고 하였고 필기 때부터 꼼꼼히 필답형 위주로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교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성실히 한다면 실기 합격률이 필기에 비해 많이 낮지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수험 기간에는 누구나 슬럼프가 오기 마련이죠. 저 역시 위험물의 청질 취급까지는 잘 이끌고 왔다가도 위험물 안전관리법으로 들어오면서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강의를 보면서도 자꾸 집중이 되질 않아 몇 번을 대감기하고 한 강의를 듣는 게 정말 버거운 순간이 많이 찾아왔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먼저 합격하신 분들의 동영상도 보고 합격 노하우도 빠짐없이 읽어보며 많은 공감을 하였습니다. 기능장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